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초 문법 뭐 이런 것도 정리해서, 기초 문법 같은 게 제가 정리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나는 좀, 아무리 문법이 안 중요해도 기초 문법이 좀 딸린다 싶으면은 참고하셔도 좋고, 다른 선생님들 했던 것도 참고하셔도 좋고. 자, 그래서, 아, 34번을 부원장님이 하셨다 하셔가지고, 31, 32, 33, 35, 36, 37 정도로 오늘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 생각보다 일단 OT가 길어진 점, 그리고, 첫 수업부터 너무 빡세게 나가는 거를 물론 당신들이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방금 부원장님께 들었습니다만은 당신들은 험하게 굴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만은 한 3개 정도 예상합니다. 3개, 4개 정도. 31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특강 수업이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내신 때 접근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일단은 철저하게 모의고사 문제였기 때문에 수능 방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마 여기 고인물들께서도 좀 참신하실 겁니다. 참신하든가 당혹스럽든가.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땡. 어휘요? 몰라도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 뭐 이거는 주제를 찾는 문장이긴 하니까 주제를 찾는 건 맞습니다만 항상 모든 글이 주제를 찾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의고사 26번 내용일치 주제 왜 찾습니까? 그거 주제가 없는 글이에요. 응? 뭐 해석. 해석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말하는 부분들이 안곡의 기말고사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센스는 어디서? 갑자기 대뜸 센스 떨어져라 센스! 안 떨어집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은 이거는 읽고 주제를 찾고 뭐 이런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 단 하나의 목표는 답을 찾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 답을 찾으려면은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부터 일단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도 파악. 그러면 의도 파악을 통해서 나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일단 빈칸 문제. 자, 고인물들. 빈칸은 항상 뭡니까?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미안합니다. 빈칸은 항상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단어잖아요. 자, 빈칸은 항상 주제예요. 왜 주제인지는 보고 나서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답정너식 해설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빈칸은 항상 주제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과연 주제일까? 해당 문장이 주제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주제를 찾으려면은, 답을 찾으려면, 의도를 파악하려면은, 주제를 먼저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31번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읽으셨겠지만, 가령, 33번 같은 경우에 밑에 있거든요? 이거 앞에 다 읽고 나서 뜬금없는 이야기 읽다가 맨 마지막에 봤을 때, 그래서 주제가 뭐였지? 빈칸이 뭐였지? 라고 생각하면은, 다시 읽어야 돼요. 기억이 안 나거든. 아무 생각 없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두 번 수고를 하지 맙시다. 제발 출제자의 의도 파악에 맞춰서 문제를 풉시다. 그러면 31번 주제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빈칸이 works as a general mechanism for the mind in many ways and across many different areas of life 라고 합니다. 주어 자리죠? 빈칸이죠? 자, 그러면 빈칸이 작동한대요. 이러한 것들로서 as a general mechanism for the mind. 그러면 빈칸 문장이 주제이고 해당 내용을 한번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일반적인 메커니즘, 작동 규제, 작동 메커니즘으로서 작동한다. 그러면은 빈칸은 마음에서 어떻게 작동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많은 방법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역들, 삶의 어떤 지역, 삶의 어떤 구간들을 거쳐서 그럼 삶에서 빈칸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마음에서 정도로 보자라는 거죠. 빈칸은 우리의 뭐 마인드니까 마음가짐? 작동하고요. 이거는 삶에서 뭐 여러 가지 삶에서 작동한다라는 거는 뭐 do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지금 내가 직역을 한 거 뭐 이렇게 적은 거랑 직역을 했을 때랑은 조금 해석이 달라지죠. 이런 거 할 줄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요약적으로 보실 줄 아셔야 된다니까. 그럼 빈칸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정도로 보면 돼요. 작동하는 건 항상 작동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뭘까요? 마음가짐에 작동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작동하게 하는 것. 자, 여학생이 4명이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잘생긴 남자. 매운 떡볶이. 별로 안 좋아요? 안 매운 떡볶이. 적당히 매운 떡볶이. 예쁜 옷. 딱히? 많은 돈.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그래요? 왜 이렇게 짠하지? 아니야, 아직 벌써부터 그렇게 삶이 삭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간 많이 남았어. 자, 우리 그럼 남학생,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뭔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돈? 그 많은 돈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쵸. 행복한 삶을 너 혼자 살 거예요? 그러면, 어? 가족들. 뭐 늙어서까지 70 먹어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랑 하우 살게? 왜 지금 답을 유도하고 있는데 왜 답이 안 튀어나오지? 뭐? 그렇죠. 그냥 여자친구? 그렇죠. 여자친구들은, 여자 사람 친구는 여기도 많아요. 이 친구들이랑 평생 하우 할 거니까? 당신의 가진 돈을 다 나눠주면서 많은 돈을? 옆에 앉았던 게, 그래, 이것도 인연인데, 자, 받아라, 이어. 할 겁니까? 절대 아니잖아. 아닌가? 널 너무 쓰레기로 봤니? 옆에 앉았다는 이유로 2억을 받으면 내가 네 옆에 앉을게. 좀 비켜볼래? 너 수업할래?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 분명히 다 말이 되는 거란 말이죠. 삶에서 작동하는 건. 다만 답을 찾으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나는 여기서 무슨 내용인지 의도를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가야 적절한지 나는 그 다음에 보기부터 봅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것들 중에 분명히 하나만 얘기할 거예요. 답은 하나니까. 모두 그러셔 아니잖아요. 모두 고르라고 해도 그 안에서 고르는 거잖아. 그러면 난 이 다음에 보기를 볼 겁니다. 이거는 뭐 특강이니까 그냥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가겠는데 혹시라도 모의고사 푸실 때 차라리 32, 33, 34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 말이 기니까. 31번은 항상 단어로 주거든요. 근데 31번 문제를 딱 보고 여러분들이 3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제고 뭐고 파악하기 전에 일단 보기부터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두 개다.
뒤로 넘기세요. 맨 뒤에 보세요. 왜일까? 희한하게도 답은 항상 우리가 모르는 단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럼 열심히 읽었어요. 3분이라는 시간을 써서 다 읽었어. 근데 확률은 뭐 답이 뭐 2번, 3번이다 둘 중에 하나 이 두 개를 모르겠다라고 치면은 3분 동안 읽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1, 4, 5는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2분의 1 찍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 먼저 확인하고 가. 혹은 다른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빈칸 보고 보기 보세요. 보기를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게 두 개 이상 있으면 그거 중에 하나가 답이라니까? 그걸 왜 굳이 시간 들여서 다 읽고 있어? 뒤에 가서 풀 수 있는 거, 해결할 수 있는 거, 100%인 거 풀어놓고 나중에 고민하세요, 그런 거는. 문제를 푼다는 건 그런 거죠. 출제자의 설정에 맞춰서 풀어야지 당신들의 주관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제 뭐 나중에 대학 수시실 때 그런 거 있어요. 작년엔가? 작년엔가 이제 제가 원서를 봐줬을 때, 수시 봐줬을 때 들었던 상담 중에 하나인데 어떤 학생이 교육학과를 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사범대학 교육학과들을. 근데 이 학생이 좀 성적이 좋진 않았어요. 꼭 그냥 인서울 모 대학의 교육학과를 가고 싶대. 자소서를 봤죠. 자소서를 봤는데 내용이 너무나 이상한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 아, 학생, 무슨 생각으로 이런 내용을 적었니? 너는 교육학과의 지원 동기가 도대체 뭐니? 라고 했더니 이 학생 답변이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 사다리꼴 구조다. 너무 스카이만 대우하고 그 밑에는 대우하지 않고 나는 그런 게 너무 싫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되게 동의하는 바예요? 근데 그 학생이 인서울대학을 썼단 말이죠. 다시 물어봤어요, 그 학생한테. 그래, 너의 의견이 그럴 수 있다. 뭐 일단 자소서는 개판이고 다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방향성을 정해줄게. 너의 말대로라면은 이 학교에서 너를 뽑을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 나름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서울대학이고 그렇다는 말인즉슨 그 학생이 주장하는 사다리의 수혜자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수시를 쓸 정도로 매력적인 가치가 있는 대학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그 학교를 지원하면서 사다리를 없애고 모든 대학이 평등해져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고 이 학생한테 그대로 얘기했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서류도 떨어지겠지만 서류를 분석을 치자. 너 면접 가서 그럼 면접관이 굳이 우리 학교 쓰신 이유가 뭐예요? 그 학생은 이제 집이 이제 좀 멀어요. 인천 살아요. 그러니까 학원은 강남으로 댕기는데 재수생. 재수생도 수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재수생은 못 쓴다라고 착각하지 마. 씁니다. 인천 니네 집 바로 옆에 인하대학교 있는데 너 왜 굳이 인서울 써? 모든 교육은 평등하다며. 너 그럼 거기다 대고 어떻게 대답할래? 할 말이 없잖아. 자기 논리에 지금 자기가 묻혔잖아. 그쵸? 그래서 그대로 가렴, 다시 써오렴. 그대로 보냈고 네 하고 갔습니다. 하여튼 그런 글적인 내용이나 맥락을 확인할 때 내게 무슨 얘기가 나왔지? 보기 이런 거 내용 이해 철저하게 출제자의 의도에 맞추란 이야기입니다. 대학에서 수시를 쓴다라는 것,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 너희들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학생의 주장을 그 대학에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학에서 뽑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 나름 명문대란 이야기는 바꿔서 말하면은 그 학교는 반수생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좀만 더 하면은 스카이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바로 밑에 급이었거든. 그 학교에서 원하는 건 그러면은 어쨌든 학교도 장사입니다. 대학교도 장사입니다. 돈 벌어야 돼요. 이 학교는 학생을 뽑을 때 4년 내내 등록금을 내줄 학생이 필요한 거지 한 학기 내고 다른 학교로 튀어버릴 학생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학생이 지금 충성심 있는 태도를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아무데나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원서 다시 썼고 아마 붙었을 겁니다. 이대였나?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보기를 확인해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 마음가짐이 작동한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게 있는지 보자라고요. 오리지널리티, 말 그대로 오리지널리티, 뭐 고유성, 주체성 이런 게 되겠죠. 렐라티비티, 상대성, 반대되는 개념이죠.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 눈에 보여야지 뭔가 우리의 마음, 삶에서 마음가짐이 작동한다. 그쵸? 눈에 보여야 믿잖아요. 안 보이면 안 믿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4번, 이미테이션, 모방. 모방도 우리 삶에서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옷을 살 때 특히나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입고 나온 옷을 봤는데 이뻐, 사고 싶잖아요. 모방하고 싶잖아요. Forgetfulness, 까먹음, 중요하죠. 원한을 일일이 다 담고 살면 본인이 인생이 피곤합니다. 용서라고, 용서까지는 나는, 나도 뭐 별로 용서를 잘하는 타입은 아닌데, 용서가 아니라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유리하면 까먹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작동하는 거, 삶에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보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줄을 바로 봤더니 for example이 나왔네요. 접속사, 예시가 나왔죠. 자, 예시는 어떨 때 드나요? 근데 예시라는 거는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주장이라고 할게요. 판이 없어서 다시 쉽게라는 말을 못 넣었는데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너무 짧게 쓰니까, 축약화해서 썼으니까 이해 못 할까봐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어렵지,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 그 말이 있으면 바로 앞에 게 주제란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빈칸은 주제라고. 근데 그럼 앞에 있는 주장이 무엇인지, 만약에 이게 아니고 빈칸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 내용을 당신들이 이해를 했어, 정확하게. 그럼 예시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란 이야기죠. 근데 여기는 빈칸이니까. 그럼 어떤 예시 내용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갈 게 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mindless eating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여줬어요. that 이할 것을. It can also affect our waistlines. 이시 나타내는 건 이거겠죠. 영향을 미치는 거, 작동하는 거니까. 이시 영향을 미쳐서 우리 허리에, 뱃살에.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빈칸 1이에요. 1이라고 적을게요, 편의상. 근데 단수인 이유는 여기 지금 단수로 줬기 때문이죠. 그럼 이시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We decide. 우리는 결정해요. How much to eat, not simply as a function of how much food we actually consume. 얼마나 먹을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as a function, 기능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를 따라서 먹는 게 아니래요. But by a comparison, 반대로 to its alternatives, 대안적으로, 상대적으로 먹는다는 이야기죠. A, but, B라고 하면은 보통 포인트는 뒤에 들어가죠. 이거 한국어도 똑같거든요. 하고 싶은 말은 뒤에 갑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찬이 형. 찬이 형은 공부를 잘하지만 운동을 못, 뭐 체육을 못한다라고 해봅시다. 공부를 잘하지만 체육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그깟 공부해서 뭐해. 아유, 제 저 몸이 약해서 공부 끝까지 못할 거야 라는 부정적 뉘앙스가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찬이 형은 체육을 못하지만 공부를 잘해 라는 이야기는 아 쟤는 남들 다 놀 시간에 공부했어, 되게 성실하게 공부하네. 사람의 말은 보통 뒤쪽에 힘이 실려요. 오케이? 화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상 내가 안 굽고 시험 대비해서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영어의 어법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안국어의 특성상 언어적인, 화술적인 감각을 가르치는 데다 포인트를 줄 거예요. 왜냐면 너네는 주제를 찾으래요. 알아서 적으래요.
그러면 얘네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It's alternatives에 의해서 먹는다란 이야기잖아. 그럼 대안적인 것에 대해서? 대안적이라는 것이 마음가짐에서 삶에서 되게 중요하게 작동한다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한 문장 끝났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주제라는, 글이라는 거는 한 개의 주제를 각 문장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거란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죠? 못 들어봤으면 그냥 오늘부터 들어본 걸로 합시다. 일일이 다 설명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럼 한 문장을 통해서 어떤 주장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대안적인 거라는 걸 지금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대안적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패러프레이징이 바로 가능할까요? 대안이란 게 뭡니까? 차선을 찾는 거잖아. 하고 싶었던 것만, 내가 하고 싶었던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를 찾는 거잖아. Alternative는 대안적인, 상대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상대적인이라는 뜻이 나와있네요. 답입니다.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걸로도 이제 지금은 전부 다 고개를 옆으로 저으셨기 때문에, 못 찾겠다라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Say! 한번 말을 해봅시다. 이것도 for example를 또 썼으니까 또 쓰기 싫어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음식이 어떻게 우리 허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We have to choose between three burgers on a menu. 우리는 햄버거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대요. 아, 너무 좀 당연한 걸 수 있는데 우리 between A and B만 맨날 외웠잖아요. between A and B and C도 되고 between A and B and C and D도 됩니다. 그냥 어떤 구간들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항상 두 개만 되는 거 아니에요. 3 먹었어도 막 충분히 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 10, 그리고 12 온스래요. 뭐 사이즈가 되겠죠. 무게니까. 온스는 무게 단위니까. 큰 거, 작은 거, 더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를 고르래요. 그렇게 되면은 we are likely to, be likely to, tend to, 어떠한 성향이 있습니다. Pick the 10 ounce burger and be perfectly satisfied at the end of the meal. 가운데 값을 고르면은 만족할 거래요. 사실 그냥 10 ounce가 적당량이라서, 미디움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세 개 중에서. 사람이 먹을 만한 건 보통 제일 작은 거는 양이 적죠. 근데 한번 봅시다. But, 그래서 한번 더 줬어요. If our option are instead 10, 12, and 14 ounces. 2g씩, 2온스씩 올라갔죠. We are likely again to choose the middle one. And again feel equally happy and satisfied. 그럼 이 두 개의 문장을 통해서 with the 12 ounce burger at the end of the meal. 지금 두 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 인간은 지금 뭐 합니까? 중간 값을 좋아하는 거죠. 숫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2를 가지고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아까는 8, 10, 12에서 10을 골랐고, 가운데 걸 골랐다는 얘기입니다. 대안적인 거. 여기서는 세 번째 포인트에서는 가운데, 중간값. 중간값은 그리고 고정되어 있지 않아. 변하는 거야. 'Even though we ate more.' 우리가 더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먹었으면 더 만족을 하든가, 혹은 배가 너무 불러서 과도하게 먹어서 더 만족을 못하든가, 차이가 발생해야 되는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qually happy하다고 합니다. Which we did not need in order to get our daily nourishment or in order to feel full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우리가 did not need to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In order to는 그냥 to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To get our daily nourishment, 우리의 일일 영양소 섭취를 위해서. 굳이 영양소를 섭취하거나 혹은 포만감, feel full,
꽉 찼음을 느끼기 위해서 먹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냥 기쁘다. 적당히 먹던가 혹은 배부르던 간에 어쨌든 가운데 값을 고르면 우리는 해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인트는 대안적이라는 얘기였고, 대안적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면은 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중간값이라는 거는 대안적인 것과 변한다라는 거. 자, 변하다라는 의미를 change라는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이라는 말이 있잖아. 상대적이란 말은 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첫 수업이니까 기존에 뭐 부원장님께서 수업을 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수업을 하고 있죠. 뭐 강의 평가는 뭐 나중에 이제 어떻게 시험이 끝나고 이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그럼 이 둘을 비교하는 것도 뭐 값이 되겠지만 세 개니까는 하나 선택지 하나 더 줄게요. 원장님까지. 원장님과 나와 뭐 부원장님 뭐 이렇게 세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중에 만족스러운 값을 찾을 거예요. 그거를 뭐 부원장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초면부터 그렇게 너무 자존감이 넘치는 태도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분명 이 셋 중에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거는 부원장님이었단 말이에요. 많이 받고 익숙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수업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 형규쌤 별로예요. 그래서 난 이제 안국고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수업을 하실 여력이 안 돼서 새로운 강사가 새로 왔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성균관대를 나오신 얼굴 천재 차은우라고 해봅시다. 수업 만족도는 기가 막히죠. 수업이 뭐가 중요해요? 차은우 알아요? 별로? 그냥 그래? 그냥 그렇대. 어우. 왜요? 얼굴 천재. 차은우 배우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러 오시는 순간 바뀌었죠. 여러분들의 최저값은 부원장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됩니까? 그쵸? 아니요? 당신 부원장님 그래도 좋아? 자, 여러분 이거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답하세요. 혹은 남자였어 지금. 그죠? 여기서 갑자기 막 블랙핑크 제니, 영어 잘하시잖아요. 제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최저값은? 그래도 부원장님이야? 의리가 있어? 네, 화면을 봤습니다. 다 잃을 거야. 아무튼 바뀐다란 이야기죠. 상대적이란 이야기입니다. 결과값은. 그래서 relativity. 고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not fixed가 relativity랑 연관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paraphrasing입니다. 요약을 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성의 기재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주제예요. 중간적인 선택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가운데 값 막 바뀔 수 있지만 무난한 거를 통해서 우리는 만족감을 느낀다는 이야기였어요. 뭐 설명으로는 예시를 통해서 식사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식사를 통해서 고정되지 않은 중간값을 늘 선호한다였고, 어법적인 포인트를 하나 보면은 밑에 문장 쪽이 될 거예요. 지금 편의상 제가 잘라놨거든요. 밑에 쪽에서 if 조건절이 나왔습니다. 어법도 하나씩은, 한 문제당 하나씩만 잡고 올게요, 어법은. 이프 조건절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을까요? 이프를 한번 떠올리는 건 우린 가정법이 떠오릅니다. 그쵸? 둘 다 if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여기 앞에 있는 이 어린 학생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괜찮고 당신들은 중3 때 배웠어. 중3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법이더라고요 이게. 모든 교과서상. 자, 그럼 가정의 if냐 조건의 if냐를 구분하는 기준을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면은 또 싫어할 거니까 그냥 제가 말할게요. 가정법의 과거냐 현재냐를 물어보죠. 얘는 항상 과거로 씁니다. 일단 당신들이 아는 표현으로는 이렇게 써요. 좀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if 조건은요 현재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if our options are 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we are likely to 라고 썼습니다. 자, 가정법에서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일단 여기에 were가 들어갔고요. 가정법에서는 우리 배웠잖아요. if 비동사 과거형, 비동사의 경우 항상 were, 주어 동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앞에 우쿠시마, 우드시드, 쿠드 마이트가 들어간다라고 배웠죠.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쓰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디테일하게 어법을 막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오히려 사실 요 앞에 있는 이 학생은 좀 더 의미가 있겠지만, 내신 대비 반이고 특강 반이고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정법을 배울 때 우리는 어떻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99% 가정법 과거를 설명할 때 쓰는 예문이 있습니다. If I were bird, I could fly away. 만약 내가 새라면 날아갈 텐데. 셉니까? 아니란 이야기죠. 가정법 과거라는 건요, 항상 반대, 아닌 거. 사실이 아닌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한번 봅시다. 아까 전에 해석을 다 해봤으니까. 만약 우리의 옵션이 14온스라면 우리는 가운데 있는 12온스를 택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까? 택한다는 얘기입니까? 택할 거야. 그러면 사실이 아닌 거고요. 조건의 if는요, 현재는요,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we will be인지 are인지의 차이도 존재하는데 뭐 거기까지 하면은 너무나 이 문제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내신 때 다 할 거예요. 들어가 있다면. 현재로 쓰면 사실을 어떠한 조건이었으면 무조건 그걸 한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고 가정법으로 주면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빈칸 먼저 볼게요. Philosophical activity, 철학적 활동이란 것은 be based, is based on, 기반을 두어지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쓰여있죠. 빈칸에. 아까는 복잡하게 적었지만 그냥 퀘스천부터 적어볼게요. 바로 철학적 활동은 빈칸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근거한다. 근거한다, 뭐 기반한다, 뭐 이런 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다음 줄이 아니라 보기라고요. 철학적 활동은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냐라는 거죠. 사고력을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생각해도 좋아요. 자, 그럼 철학이란 게 뭐죠? 철학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철학의 핵심 주제입니다. 도대체 철학이란 건 뭘까? 철학과에서 배우는 핵심 내용.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흔히 속된 말로 취업이 안 되는 3개의 대학 학과를 골라보시오. 백수가 되기 좋은 학과. 문사철. 어문학과. 사학과, 역사학과가 되겠죠. 철학과. 배워봤자 별로 돈은 안 된다. 그리고 듣기도 되게 굉장히 어렵다. 봅시다. 그럼 철학의 근본한 게 뭔거죠? 무지의 인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철학이란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도대체 철학이란 게 뭘까? 인간이란 게 뭘까? 라는 건 우리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럴싸하죠? 그렇게 따지면은 두 번째, emphasis on self-assurance, 자기 만족감, 자기 안도감의 강조. 인간이란 무엇일까가 철학인데, 그러면 self-assurance, 인간, 우리 스스로의 만족감을 강조한다. 뭔지 몰라도 돼, 괜찮아, 나는 행복해가 철학일까요? 뭐 철학적 소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 것인가. 세 번째, conformity to established values, established values. 어떠한 설립된 가치라는 것, 정해진 가치에 편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답이 있다는 얘기인데, 아까 전에 철학은 답이 있었습니까? 철학은 원래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건 아니에요. 네 번째, achievements of ancient thinkers, 고대에 생각하는 사람, 철학자들의
thinker라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적었지만 철학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냥 철학자로 생각하겠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업적. 철학이라면 고대 철학자들의 업적이다. 뭔 소리예요? 5번. Comprehension of natural phenomena.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 철학입니까? 과학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거는 사이언스라고 하죠. 철학과 반대 개념이 있죠. 그러면 도대체 뭘까? 라고 했을 때 다섯 개 중에 하나는 답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소재들이, 키워드가 존재할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면은 그게 곧 빈칸일 겁니다. Philosopher thirst for knowledge is shown through attempts to find better answers to questions, even if those answers are never found. 철학자들의 갈망입니다. 지식에 대한 갈망. 그럼 얘네 그냥 알고 싶은 거죠. 뭘 기반을 두고 있는 거? 활동이 되겠죠. 철학자들의 활동은 보여짐 당했습니다. 뭘 통해서? Attempt to find better answers. 더 나은 답을 찾는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심지어 그 질문들이 are never found. 질문이 발견되지 않았어. 아, 답이 발견되지 않았어. 그죠? 자, 답이 모를 때조차 답을 찾는 거란 얘기죠. 아까 전에 우리 모른다는 이야기 있었죠. 더 나은 걸 찾는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었어요. 모른다는 이야기는 있었어. 어디 있어요? 네. At the same time, 같은 때 마찬가지로 A philosopher also knows. 또한 철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키워드를 못 찾아도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이걸 읽다가 나중에 반복이 되면 그때 가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눈에 익은 표현을. 얘네들이 알고 있는 사실, being too sure, 너무나 확신하는 상태라는 것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can hinder, 방해가 될 수 있어요. The discovery of other and better possibilities, 더 나은 가능성, 더 나은 답을 찾는데 방해가 된대요. 이거는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find의 표현이고, 이거는 반대되는 거죠. 너무나 확신하고 있으면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너무나 확신하는 건 방해된대요. 그러면 따라서 철학적 활동은 너무나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너무나 알고 있으면 확인하는 거를 뭐가 있습니까? 자기 만족감의 강조? 아니죠. 하나하나 지워가자라는 거죠. 자존감이 넘치면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확신하는 거잖아. 설립된 가치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까? 모르는 답을 찾는 게 지금 철학의 목표라니까요. 더 나은 답을 찾는 게 목표라니까요. 네 번째. 고대 철학자들의 업적에 대해서 우린 지금 목표가 고대가 아니라 더 나은 답을 찾는 겁니다. 미래적인 방향입니다. 철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 뭐 아직 안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 줄 읽었는데 1번 아니면 5번이 나왔습니다. 계속 볼게요. In a philosophical dialogue, 철학적 이야기에 있어서 참가자들은 are aware, 알고 있어요. There are things they do not know or understand. 무언가가 있습니다. They do not know or understand. 알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대요. 알지 못해. 답을 찾지 못할 거야. 더 나은 가능성을 찾는 거야.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이유는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이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나오고 있죠. The goal of the dialogue. 철학자들의 대화의 목표는 is to arrive at conception. 어떤 개념에 도착하는 겁니다. That one did not know or understand beforehand.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알고 있었다? 다시 한번 지워지네요. In traditional school, 전통적인 학교, where philosophy is not present. 철학이 별로 없는, 존재하지 않는 전통적인 학교. 그냥 외워만 시키는 학교. Students often work with factual questions.
Factor. 사실적 질문. 현실적 질문에 대해서만 작동을 한다는 이야기죠. They run specific contents listed in the curriculum. 교육 과정에 담겨져 있는 내용만 배워왔습니다. 과거의 암구고가 되겠네요. 시험범위 있는 것만 열심히 외우면 됐었습니다. 철학적인 사고 따위 없었습니다. And they are not required. 별로 요구되어지지 않았어. To solve philosophical problem. 철학적 문제 별로 풀어.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라는 질문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죠. 뭔가 소재가 지금 바뀌었죠? 예시였죠? 포유 기점플이 빠져있지만.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주제는 이미 나왔다. 가장 많이 나온 같은 말이 무엇일까? 1, 2, 3, 4. 따라서 답은 1번. 여기서 나타나는 건 5번이잖아요. Factual question이라는 것은 맥락상. 계속 볼게요. However, 우리는 이제 압니다. That awareness of what one does not know can be a good way to acquire knowledge. 모르는 무언가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한 번 또 나옵니다.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re developed through thinking and talking. 지식과 이해라는 것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단순하게 읽고 쓰고 기계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고적 활동, 다시 말해 철학적 활동을 통해서 지식과 이해가 동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OT 때 했던 얘기랑 비슷하네요. 숙제 100날 많이 해봐야 별로 의미 없다니까요. 안국에서는. 안국은 문제가 철학적이라. Putting things into world. Put A into B. A를 B로 넣는 것. 바꾸는 것. 무언가를 말로 바꾸는 것은 makes things clear. 클리어로 더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인 부분이죠. 학생들은 must not be afraid of saying something wrong or talking without first being sure that they are right. 학생들은 무서워하면 안 돼요. To say something wrong. 뭔가를 모른다라는 거를, 모르는 거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Without first being sure that they are right. 걔들이 맞다라는 걸 확신하기 전에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답일 때만 이야기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대요. 몰라도 일단 그냥 던져보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찾아낼 거니까. 몰라도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라. 자, 같은 내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문장마다 들어가 있어요. 주제란 이야기입니다. 좀만 더 할게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세 개는 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두 개밖에 못했네. 요약해서 보면 다 한 것 같습니다. 철학적 활동의 기초. 결론은 맨 뒤에 나온 걸로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는 걸 알고 나서 앞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모르는 거를 말하는 데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말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답을 다 알고 있었으면은 학원 올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재밌지도 않잖아, 심지어 학원은. 모르니까 온 거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래요, 교과서에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고, 어법적인 부분은 첫 번째에서 to 부정사와 하나는 to find가 들어갔고 하나는 to question이라고 들어갔거든요. 첫 번째는 to 부정사의 to입니다. 미안해, 갑자기 영어가 써있어서 당황스러웠지. to 부정사라는 거야, infinitive라는 것. 두 번째 거는 preposition, 전치사의 to란 이야기죠. 자, to 부정사와 전치사의 구분 기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어법적으로 기본 개념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동사 원형이라 적을게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 말 그대로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to 부정사인 거죠. 전치사 to는요? 우리 전치사는 뭘 꾸며줄 수 있죠? 명사를 꾸며줍니다. 전형명.
전치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그 사이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단을 끼울 수 있었죠. 일단 이거는 어법적인, 그냥 문법책적인 표현. 그럼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두 개가 같이 쓰일 때도 물론 존재해요. 같이 써도 무방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굳이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될 경우가. 하지만 이 두 개를 구분을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보통 동사를 묶어서 하거든요. 자동사냐 아니면은 그냥 동사고를 해서 투부정사를 취해야 되냐의 문제가 있는데, 자동사를 다 외울 거냐 그러지 말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 오히려 이런 문제는 우리 어린 학생이 더 잘할 것 같아. 자, 투부정사 용법 4개. 형용사, 명사, 부사, 보어 있죠? 자, 근데 그거 이제 중학생 버전이고, 고등학교 버전에서 투부정사는 해석을 크게 두 개로 나누시면 됩니다. 일일이 어떻게 4개를 다 외워요. 여러분들 수학하느라 힘든 거 알아요. 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것이라는 것은 명사예요. 그럼 이 안에 명사적 용법이 들어가 있고요. 뭐 기초 어법 중에 하나인데 모든 명사는 형용사거든요. 는으로 가면은 건다는 는이라는 이야기는 니은으로 끝나. 니을 니을로 끝나면요. 한글로 해석했을 때다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는 것은 명사이고 형용사입니다. 그럼 1번의 경우에는요, 여기도 지금 명사가 나왔잖아요. 구분이 조금 애매하죠. 하지만 여기서 뭐뭐 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로 보통 더 많이 쓰는데, 뭐뭐 해서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서만 적을게요. 하기 위해서가 조금 더 적절하지만 예외가 있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입니다. 명사, 형용사라는 것은 문장에서 부사의 역할을 바로 쓸수 있나요? 혹은 기초어법. 속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ADM. 문장에서 ADM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해석의 의미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간단하게 적어드릴게요. 'I buy your car to commute.' 'Commute'라는 단어는 통근하다, 출퇴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석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것만 하고 집에 갈 거야. 얼른 끝내고 가자. 나는 통근을 좋아해서. 응? 네. 뭐 직격직회를 한다면 나는 차를 하나 샀어요. 통근하려고. 통근하기 위해서. 해서 부사죠, 부사죠. 자, I buy your car to commute로 했을 때 commute는 동사거든요. 뭐뭐 하기 위해서거든요. 우리가 지금 알수 있는 사실, 차를 하나 샀다가 사실이죠. 뜻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부사는 TMI고 추가 정보라는 뜻입니다. 굳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뭐 여자친구 하나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 물어볼 거 아닙니까? 100%. 너 나랑 왜 사겨? 뭐 보통 이유를 뭐라고 할 겁니까? 그쵸? 좋아해서 까지가 이제 듣고 싶은 말일 거예요. 좋아해서 더 없어? 라고 했을 때 갑자기 현실적인 이야기,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남자친구 경우에서도 현실적인 이야기, 좋아해서 왜 난데? 내가 만날 수 있는 조건에서, 현재 만날 수 있는 조건에서 네가 최고값이었어. 부사죠.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맞잖아. 이상형과 원래 남친과 여친은 다른 거잖아. 그치? 굳이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귓방망이가 하나 날아오겠죠. 쓸데없는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TMI란 얘기예요. 말 그대로 없어도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뭐 해서 부사라는 거는 TMI입니다. 전치사 to일 때도요. 이것도 TMI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명사인지 to come to라고 썼지만 여기서 이거를 우리 동사를 명사로 바꿀 때 동명사라는 개념 배웠죠. ing를 넣는다 배웠죠. 커뮤팅이라고 적어볼게요. 통근하는 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틀렸을까요? 이것 또한 맞습니다. 다만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때는 to 부정사였고요. 이때는 전치사입니다. 뭐 더 정확하게는 for를 쓰는 게 더 맞긴 하지만 for와 to 중에서 for를 쓰는 게 맞지만 to를 쓴다고 해서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to가 같은 to였어요. 뒤에 형태도 같아요. ing 형태가 바뀜에 따라서 전치사냐 to 부정사냐가 갈렸습니다. 따라서 뭐뭐 해서 하기 위해서라는 거는 없어도 될 때는 전치사일 거예요. 명사를 넣으시면 될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I work. work라는 거 좀 그렇고 I buy a car. I 네, 이것도 그렇고 타동 대표적인 타동사. 나는 들어갔습니다. 'I enter to study' 공부하는 것에 공부하는 것으로 들어갔다. 뭐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지금 적절한 표현이 안 떠올라서 나는 들어갔습니다. 'to study' 들어가는 것. 뭐 'with girlfriend' 'friend'라고 합시다. 그냥 굳이 없어도 되는 말이죠. 이게 부사란 건 알겠죠. 나는 들어갔다. 들어갔다 했을 때 어디에란 말이 빠졌죠. 공부하는 것, 공부하는데 장소가 되겠죠. 거기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이거를 이제 앞에 목적어가 생략됐다라고 하면은 전치사가 되는 거고 목적어가 없다라고 하면은 공부하는 것이라는 공부라는 것에 들어갔다. 없으면은 말이 아예 애초에 성립이 안 돼요. 어디에 들어갔는데 동사의 목적어가 없는데 삼형식.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명사인 거죠. 이 자체가 없으면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구분할 때는 뒤에 게 없으면은 말이 안 되면은 이거는 to 부정사였던 거예요. 다만 말이 된다 그럼 전치사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과 전치사 to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시험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는 카톡으로 공지를 남겨드릴 거고 첫 수업부터 오버타임을 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요일에는 조금 더 빠르게 토요일이죠. 토요일에는 좀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봅시다. 학생은 잠깐 남아줘야지.